오늘의 앱진 주요 와릭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블리자드의 명성은 어떻게 단 3년 만에 무너졌나? 블리자드는 PC 게이밍 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개발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블리자드에 대한 인식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이 블리자드를 성희롱과 차별로 고소한 일은 수없이 이어져온 논란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죠. PC 게이머즈는 지난 몇 년 사이 블리자드가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블리자드 관련 주요 사건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2018년부터 시작해봅시다. 1. 와우 플레이어가 격전의 아제로스에 분노하다. 2018년 전반기까지는 블리자드는 비교적 조용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8월 격전의 아제로스가 출시한 직후부터 와우 플레이어들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타 초기부터 유저들은 새 장비 시스템이 너무 혼란스럽고 보람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블리자드는 그 피드백에 대해 그 어떤 긍정적인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은 그토록 오래 지속되는 문제를 개발팀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했죠. 결국 9월에 이르러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게임 디렉터 이온 하지코스타스가 커뮤니티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 소통할 것이며 격전의 아제로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약속했었죠. 2. 마이크 모하임이 27년 만에 사임하다. 모하임은 1991년에 블리자드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그 후 27년간 블리자드에 있다가 마침내 회사를 떠났고요. 그 자리는 전 와우 총 프로듀서였던 제이 알렌 브렉이 차지합니다. 3. 디아블로 이모탈의 깜짝 발표가 팬들을 분노케 하다. 블리자드 2018에서 블리자드는 와우 유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우 팬들은 여전히 격전의 아제로스 상태에 분노 중이었고 개발진은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야심찬 업데이트 로드맵을 내놓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노트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갈 즈음 팬들이 기대했던 건 디아블로4의 발표였습니다. 모두가 고대하던 그 순간 프린시플 디자이너 와이어 챙은 모바일이란 말을 내뱉었고 순간 모든 흥분은 증발하고 말았죠. 블리즈컨의 멋진 피날레를 디아블로 이모탈 공개로 장식한 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정식 디아블로 후속작을 간절히 기대해온 유저들은 속았다고 느꼈죠. 블리자드는 팬들이 원하는 것보단 트렌드를 쫓는 것에 더 관심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청중을 상대로 님들 폰 없냐고 물은 것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됐고 그건 아직도 쓰라린 경험을 한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4. 블리자드가 예상치 못한 순간 히어로즈 오브 스톰 프로씬을 죽이다. 블리즈컨 2018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자 분노도 좀 잠잠해져갔습니다. 근데 12월 14일 블리자드가 갑자기 히오스 개발팀을 대폭 잘라낸다고 발표합니다. 2019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건만 히오스 e스포츠 리그는 그냥 대놓고 죽여버리고 말았죠.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전체 팀들, 해설진들, 지원 스태프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 히오스가 그리 잘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팬들과 프로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블리자드가 뉴스를 감추고 있다가 한 해가 다 가서야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더 최악인 건 그 어떤 히오스 팀이나 관계자들에게도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히오스 커리어가 끝장났다는 소식을 일반 팬들이 뉴스를 전해들은 시각에 똑같이 알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은 2019년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봅시다. 1. 블리자드 인사팀이 인종차별 괴롭힘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폭로되다. 1월 초 전 블리자드 직원 줄리안 무리오 쿠엘라가 장문의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차별받았는지 말이죠. 그는 동료로부터 반복적으로 인종주의적 언사를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고 그걸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블리자드 인사팀과 경영진으로부터 거의 무시됐습니다. 또한 무리오 쿠엘라는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성과 리뷰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에 화합하는 직원이 아니며 같이 일하기 어렵다면서요. 결국 무리오 쿠엘라는 공황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다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는 나중에 무급휴가로 대체됐고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블리자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리오 쿠엘라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더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고만 코멘트했죠.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8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하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018년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CEO 바비 코틱은 2019년 2월 실적 보고 자리에서 직원 8%를 자를 거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에 있는 직원 약 800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기록적인 재무 성과를 기록한 이후 대량의 정리 해고를 단행한 일은 업계 모든 영역에서 비판받았습니다. 정리 해고가 너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IT와 e스포츠 부서가 처참하게 당했는데요. 코어 개발진은 거의 무사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짜른 공석에 사람들을 재고용함으로써 더 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는 아예 2,000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발표해 비판은 정점에 이르렀죠. 3. 프랭크 피어스가 사임하다. 7월 또 다른 블리자드 창립자인 프랭크 피어스가 28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합니다. 프랭크 피어스는 공개석상에 자주 얼굴을 내민 인물은 아니었지만 워크래프트 3 개발팀을 이끌었고 와우 불타는 성전, 리치형의 분노, 대격변, 판다리아의 안개에서는 총 프로듀서였습니다. 4. 블리자드가 홍콩 자유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하스스톤 프로를 밴하다. 인터뷰에서 홍콩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하스스톤 프로 블리츠청을 블리자드가 밴한 건 국제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홍콩은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해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를 전개 중이었습니다. 블리츠청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상금 역시 박탈당했습니다. 인터뷰 자리에 있었던 두 명의 대만 캐스터는 해고됐죠. 비록 블리츠청이 토너먼트 규칙 하나를 어기긴 했지만 블리츠청에 대한 이 조치는 널리 비난받았고 심지어 국가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블리자드 직원들은 이 결정에 항의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고 분노한 유저들은 블리자드 게임에 대해 보이콧을 조직했죠. 이름 있는 하스스톤 캐스터들이 사임했고 미쯔비시 같은 스폰서는 후원을 철회했으며 미국 정치인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블리자드 행동을 비판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하스스톤 토너먼트는 선수 인터뷰하던 걸 중단했고 선수를 보여주는 웹캠 사용도 중단합니다. 홍콩과 블리츠청을 지지하는 문구가 보일까봐요. 인권 그룹은 블리자드에게 블리츠청에 대한 자격정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블리자드의 결정이 중국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중국은 점점 블리자드 사업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는 악명 높을 정도로 변덕스럽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자신들의 사업자 이해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여겼죠. 5. 블리즈컨 2019에서 언론의 자유가 외쳐지다. 블리츠청을 밴한 것에 대한 분노는 블리즈컨 2019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문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수백 명의 시위대가 바깥에 모여들었죠. 행사가 시작되기 전 블리자드 대표 제이 알렌 브렉이 무대에 올라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블리자드는 블리츠청의 자격 정지를 6개월로 줄여주죠. 대만 캐스터 2명에 대한 해고는 그대로였지만요. 브렉은 블리자드의 결정이 중국 퍼블리싱 파트너 넷이지의 영향력 하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1.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참사. 2020년 1월 출시된 워3 리포지드는 2018년에 공개된 모습보다 훨씬 후졌을 뿐 아니라 재녹음된 더빙 역시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을 가장 분노케 한 건 워3에 십수년간 고이 들어가 있던 클랜, 오프라인 플레이 등등의 기능들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블리자드는 새로운 사용자 계약을 들이밀며 앞으로 리포지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모드는 블리자드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천명했죠. 도타가 워3 모드로 출발해 대성공을 거둔 게 너무나 쓰라렸던 걸까요? 이게 워3 모딩 커뮤니티를 완전 뒤집어 놨고 분노케 했습니다. 게다가 리포지드가 워3 원작을 완전히 대체하는 바람에 피지컬 카피를 따로 사지 않는 한 오리지널로 되돌아갈 방법도 사라졌죠. 2. 아내가 블리자드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하스스톤 프로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다. 인기 하스스톤 선수 사부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공식 토너먼트에서 배제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2019년 있었던 800명 정리 해고 때 블리자드에서 잘렸는데요. 그 여러 번 공개적으로 블리자드를 비판했었습니다. 아내의 그 비판 때문에 사부지는 자신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죠. 나중에 블리자드는 결국 사과했고요. 사부지는 앞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알렉스 아프라시아비가 조용히 회사를 떠나다. 알렉스 아프라시아비는 와우 개발팀 핵심 간부였는데요. 2020년 6월 갑자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왜 그가 블리자드를 떠났는지 미스터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와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서야 폭로되고 있는 바 아프라시아비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성희롱 고소장에 직접 이름을 올린 사람 중 하나입니다. 4. 블리자드 직원들이 저임금에 항의하며 임금 스프레드 시트를 공유하다. 작년 8월 블룸버그는 블리자드 직원들이 자신들의 임금 자료를 익명으로 공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봉급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걸 간파한 직원들이 서로 임금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내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직원이 받는 월급에 불만족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비 코틱 같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중역들은 막대한 돈을 받는 것에 비해서 말이죠. 더 나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들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그들의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상분은 얼마나 되는지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1년, 즉 올해 있었던 일을 살펴봅시다. 1.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논란 많은 트럼프와 부시 시절 정부 관료를 채용하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올해 초 채용한 프랜시스 타운샌드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토안보부 어드바이저였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 정치적 얼굴을 담당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고문이나 잠 안 재우기 같은 고문을 옹호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타운샌드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맡은 직책은 준법관리부서 수장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내는 게임이 외국 정부들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그녀의 역할이죠.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의 고소가 블리자드를 왜곡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근거로 이뤄졌다고 맹비난했던 게 바로 프랜시스 타운샌드입니다. 타운샌드가 채용된 지 몇 주 후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브라이언 블라타워도 채용하는데요. 그는 전 트럼프 정부 관료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었다는데요. 역시 논란의 인물이더군요. 트럼프 정부 시절 국무부 내 독립 감시단을 해고한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제프 카플란이 블리자드를 떠나다. 4월 오버워치의 리드 디자이너이자 블리자드 부사장 제프 카플란이 19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플란은 오버워치의 얼굴이었고 후속작을 개발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3.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성희롱과 차별 문제로 고소당하다. 이 파트는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는 직원 2,5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